안녕하십니까 흑과샷입니다. 오늘 파종할 채소는 다채입니다. 비타민의 함량이 높아서 비타민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파종을 할 때 씨앗을 불려서 파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씨앗들은 물에 불려서 파종을 하면 발화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씨앗이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작은 씨앗들을 물에 불리게 되면 파종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벌 먹는 채소류의 경우는 대부분 씨앗들이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에 불리는 과정을 하지 않는 편이 작업성에 좋을 것 같고 발화율에도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13일입니다. 파종 후 4일 정도 지났습니다. 다채의 경우 자라는데 적당한 온도는 15에서 20도입니다. 11월 15일 한 구멍에 씨앗을 3개 정도 넣었는데 발화율은 85%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다채의 경우 발화율도 좋고 발화에 걸리는 시간도 빨라서 씨앗으로 파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본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채 뿌리가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종을 만들 때 뿌리가 잘 발달해 있는지가 좋은 모종인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11월 24일 약 2주가 지났습니다. 솎아주기 하는 과정입니다. 한 구멍에 가장 튼튼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처음을 파종을 하다보면 하나를 남기고 제거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솎아주기를 해주어야 튼튼한 모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솎아주기 과정이 끝나고 본잎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발화가 되고 하루 정도 햇볕을 못 본 사이에 줄기가 조금 우짜란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잎이 흙에 가까이 붙는 것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줄기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싹이 나기 전까지 흙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을 덮어두었는데 덮어주었던 신문을 벗기는데 약간 시간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키우다 보면 줄기가 굵어져서 모종으로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옮겨 심을 때 줄기를 깊게 묻으면 되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21일 대구 아침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물론 모종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영하 8도의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채 모종을 만들어 보니 상추 모종을 만들 때보다 조금 작은 햇볕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종 만들기는 다채가 상추보다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